안녕하세요. 집입니다. 집이에요. 귤님 안녕하세요. 1104님 반갑습니다. 1234님 반갑습니다. 집이에요, 집. 집, 집. 내가 또 방송을 또 켰지. 아, 아까 거기서 그 배터리가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더 이상 방송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쑥떡만 먹고 바로 왔어. 이거 간단하게 해서 먹어봅시다. 네헤헤. 채소도 정리만 좀 해볼게요. 채소 정리. 모든 채소는 썰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당근. 당근, 당근. 어, 나 지금 앞머리 말아놨어. 이제 풀을 거예요. 바람을 많이 맞아갖고 춥더라. 추워, 추워. 야, 오늘 볶음 우동이 먹고 싶었어. 그래갖고 먹는 거예요. 야식, 야식. 요즘 야식 사주는 사람이 없더라. 치킨도 먹고 싶은데. 요즘 야식 사주는 사람이 없어. 에헴. 양배추. 이건 여러분 양배추예요. 양배추. 양배추를 제가 다 겉에 이파리만 좀 해놔갖고 애가 이렇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 말일이라 지금 사람들이 힘든 거 알아. 어떻게 짤풍이라도 어떻게 방울도사 우리 귤도사님, 뭐 느낌이 오십니까? 4월 초에 뭔가 큰 거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오나요? 양배추. 짜장 우동 할까? 짜장 볶아가지고. 토네이도? 내가 회장 되면 바로 복무한다. 아, 진짜? 회장님, 길 깔아드립니까? 아까 진짜 맛있었어. 아까 그 푸드 페스티벌에서 막 이것저것 먹었잖아요. 하, 나는 그런 길거리 군것질 음식 좋아하는 것 같아.
양파 오잘라기 느낌. 반갑습니다, 여러분. 4월쯤 괜찮네. 좋네, 좋아. 여러분, 이거 그거 할까요? 방송 그거 녹화 뜰까요? 보쌈고기. 어제 있었던 보쌈고기? 진짜 하실 것 같아. 진짜 하실 것 같아. 저런 사람들 무서워. 진짜 한다. 여러분들이 짜장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진짜 쉬워요. 오늘 저녁에 이거 튀겨 먹어볼까? 이거? 춘장. 춘장, 춘장. 이건 볶아진 게 아니라서 한번 볶아야 돼요. 춘장 볶는 건 알려드렸죠? 기름에다가 춘장을 넣고 볶으면 돼. 가위. 한 김에 다 볶아버릴게요. 왜냐면은, 한번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또 볶아놔야 되니까 한 김에 싹 볶아놓게. 이거 짜고 있어. 춘장 짜기. 해서 반찬통에다가 넣어놓으면 돼요. 밥 오늘 안 쓰니까. 좋아, 좋아. 다들 기대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타니까 너무 센 불에다 하지 말고 약한 불에다가 애를 살살 잘 달래줍니다. 그 사이에 이걸 해놓으면 좋겠지. 그리고 이거 할 동안 쟤도 한번 튀겨보자. 나 저거 너무 궁금했거든. 반갑습니다, 여러분. 야식이에요, 야식. 기름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기름 조금만 해가지고 튀겨봅시다. 볶아줘라, 볶아줘라. 볶아줘라. 잘 볶아지도록 하여라. 이름을 짜장우동이라고 해야 되나? 짜장우동. 그 다음에 이거 새우칩.
알 세웠지. 짜장이 다 볶아지는 건 어떻게 아냐면 애들이 가운데까지 막 뽀그룩뽀그룩뽀그룩하게 막 올라와요. 그럼 짜장이 볶아진 거거든요? 그리고 얘를 이제 그릇에다 담아놔. 그릇에다가 잘 담아놔요. 잘 담아놓습니다. 이렇게. 짜장을 잘 이렇게 해놔야 돼요. 이제 이거 올라왔으면은 이거 한번 튀겨보려고. 그럼 그냥 금방 볶아요. 양이 별로 없어서. 아, 이거 궁금해. 새우칩 나 진짜 궁금했거든. 튀기면 담아놓을 애들 기름 뺄 애들을 준비해놔야지. 튀겨볼게. 아직 안 올라왔나?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아요, 불이. 금방 확 올라오던데. 아직 불이 안 올라왔나 봐. 우와, 된다. 우와, 된다, 된다. 우와, 엄청 커져. 우와. 오, 신기. 여러분, 이렇게 됐어. 커졌어.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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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그릇처럼 됐네. 한 번에 확 올라오네요. 이게. 우와. 우와, 꽃이 폈어. 새우칩. 기름을 잘 빼줘야겠다. 어, 뻥튀기. 뻥튀기 같은 느낌. 와우, 신기하다 이거. 쉽네, 만들기는. 만들기는 쉽네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당면을 튀겨도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 당면 여러분. 당면 튀기면은 이렇게 돼요. 당면 튀겨서 드셔보신 분 있나? 당면. 그리고 딱 일정 부분 올라오면은 그 뒤로는 안 커지네요. 어, 금방 만든다 이거. 다 커져. 아, 터져. 한 방에. 딱 알새우칩. 이 맛있다고 하니까 먹어봅시다. 다는 튀기면은 못 먹으니까 먹을 만큼만. 와, 맛있겠다. 이 소리 죽이겠는데? 사운드가 여러분 이거 죽이겠어요. 하나만 넣어볼까?
이렇게 한 번에. 여기서 이렇게 해볼까? 봐봐. 될지 모르겠다. 불이 없어갖고. 이렇게. 진짜 신기하네, 이거. 이게 그릇처럼 되니까 튀겨가지고 이 안에다가 뭐 담아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따 짜장 소스 여기다 담아서 먹어볼까? 아니, 그만 튀겨 먹자. 오늘은 요만큼만 튀깁시다. 티밥? 알새우칩. 알새우칩. 좀 조심해야 될 게, 막, 기름이 주변에 많이 튀니까 좀 조심해야겠다. 다음에 또 튀겨 먹어봅시다. 맛있을 것 같네. 그, 중국 식재료상에서 샀어요. 이거 중국 식재료 아니더라도, 그 식자재 파는 데 가면은, 팔 거예요. 팔 거야. 한번 이제 기름 닦아주고, 이제 우동 볶기 해봅시다. 아까 여기 기름 조금 남아있던 이쪽에 여기도 이제 기름 조금 있으니까 요 기름 쓰자. 식용유 또 쓰면 그러니까. 원래 여기다가 그거를 넣으면 좋아요. 이제 돼지고기를 볶아. 그럼 되는데 오늘은 우리는 돼지고기 대신에 보쌈고기 쓸 거야. 더 맛있겠지? 식자재 가서 티밥 주세요 하면 된다고요? 아, 그래?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어. 다 구워진 고기니까, 채소만 이제 넣고 익히면 돼요. 애들이 다 쫀득쫀득 달라붙어 있어갖고. 짜장면이 쉬워요, 여러분. 똑같지? 어제 있었던 마늘 조금 같이 넣어서 볶아주고. 뭐든 쉽대. 쉬우니까. 그 다음에 양파를 이거 넣어주고, 양배추, 당근 다 집어넣어. 오늘 채소 많이 먹을 거니까. 어제 고기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채소 많이.
고가입니다. 먹을게. 후추 좀 넣어주고. 소금도 살짝 넣어줄게. 요. 오늘 야식 맛있겠다. 그리고 나는 매운 고추를 넣으면 좋아하니까 매운 고추 좀 넣을게요. 매운 고추. 매운 고추. 집에서는 고기를 볶고 난 다음에 거기에 채소를 넣으면 돼요. 국산 고기가 집에 없잖아요. 이거 고기를 볶은 다음에 거기에 채소를 넣으면 돼요. 볶아줄게. 그 다음에 우동 삶아야 되니까 면에 물 좀 올리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동 삶아야 되니까 이것도 다 같이 넣어버릴까? 이거 한 줄 내가 왜 냄겼어? 다 같이 넣어버려. 채소가 이렇게 볶아진 다음에 이제 여기에 굴소스를 조금 넣어주고. 원래 이제 카라멜 색소도 들어가요. 그래야 짜장면이 더 그거 되거든요. 좀 색이 진해지거든. 그 다음에 이제 짜장을, 볶아놓은 짜장을 후추. 짜장면은 확실히 양파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짜장은. 그럼 지금 단맛이 1도 안 들어갔어요. 보면. 마님님 안녕하세요. 단맛이 1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설탕을 넣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설탕, 설탕. 설탕 은근 많이 들어간다. 여기에 이제 물을 넣고 물 전분을 넣으면 물을 넣고 전분 있죠? 전분을 물에 개갖고 넣으면 일반 짜장이 되는 거고 여기에 물을 안 넣고 이 상태에서 면 위에다가 얘를 그대로 뿌리면
간짜장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말을 건 짜. 데이트가 아니라 야방입니다. 전 오늘 데이트가 아니라 도매니저와 다녀왔습니다. 전 오늘 여기다가 바로 우동을 볶을게요. 그러니까 간짜장 양념이라고 보면 되겠지? 간을 봐보면 짜장이 짭짤해가지고 굳이 소금 같은 거 안 넣어도 돼. 아, 살짝 싱겁네. 살짝 싱거우니까 소금 조금만 넣을게요. 뭐 간장 넣는 사람들도 있고. 소금 조금만. 맛있겠다. 이제 불 좀 살짝 끄고 이제 우동면 삶을게요. 우동. 이거는 생면. 그 얼린 거 말고. 사놓기 우동이 맛있긴 맛있는데. 생우동. 근데 생면은, 여러분, 그거야. 애인 없어요. 애인이라뇨. 납길 혼자 막습니까, 저? 자꾸 그렇게 물타기 하지 마. 그냥 말 그대로 매니저예요, 매니저. 제 매니저. 앞으로, 그러니까 제작진이라고 보면 돼. 앞으로 야방을 조금 이렇게 같이 이제 저 카메라도 좀 찍어주고 하실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제 애인 빌려줬어요. 어? 우리 뭐 공유하는 겁니까? 우선 3개 하자. 애인하고 그릇은 밖으로 내돌리면 안 된다 그랬어. 몰라요, 여러분? 우동면. 우동면 삶아요. 그 생면은 그 특유의 약간 그 뭐지? 시큼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데쳐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데쳐서 쓰기. 데쳐서 쓰세요. 우동면이 조금 익을 동안 부추. 아, 110사님 안녕하세요. 보쌈고기 짜장 볶음무도 알새추 이거임? 그래, 맞아. 그거다. 맞다, 그거다. 맞다, 개버린. 여기 알새우칩 있어요. 방금 튀겨놓은 거. 튀겨놓은 거. 이제 부추만 하고 나서 넣으면 돼. 우동면은 얼른 익어줘라. 다 했어, 다 했어. 양파 때문에 물이 많이 나와갖고 맛있겠다. 아, 근데 너무 물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조금 물이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전분 물 조금만 만들어 봅시다. 조금만. 많이 말고 조금 한 숟가락만. 조금 생길 것 같아서. 잘게 해주고. 이렇게.
정신이 없다고? 왜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다니. 안 정신 없는데. 이거 면 빼줬어요. 마음이 급하다고? 아, 제가요? 아. 늦어서 그런가? 시간이? 시간이 살짝 늦어서 그런가 봐. 천천히 할게요. 와, 냄새. 짜장이 조금 부족하니까 짜장 좀만 더 넣을게요. 면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짜장이 조금 옅어졌네. 짜파게티? 짜파게티 나도 먹고 싶다. 이거 이제 전분물 이렇게 풀어주고. 전분물 풀고 나서는 빨리 볶아줘야 돼. 안 그러면 뭉쳐요. 그러니까 전분은 한쪽에다가 팍 투척하면 안 되고, 한쪽에다 투척하지 말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뿌려주듯이 해야 돼. 달걀도 올리자잉. 후라이추가 500원이에요. 후라이추가 500원이야. 아니다. 후라이 하나 올려? 불 끄고. 부추. 부추 올린 다음에. 짜장면에 여러분 마무리는 뭐다? 참기름. 중국 음식에 여러분 참기름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모르는 사람은 또 모르는데 중국 음식이 짜장 그 참기름이 진짜 많이 들어가. 참기름 눌러주고 불맛을 내기 위해서 고추기름 살짝. 불 끄고 참기름 들어갔을 때 이제 불 끄고. 알았지? 와우, 냄새. 와, 이게 짜장이지. 그래가지고, 완성을 시킨 다음에, 그걸 넣으라고? 계란? 달걀 후라이? 후라이는 다 먹게. 많아 보이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상황이 그렇게 됐어. 아까 이거 기름 썼던 거 이거 쓰지 아까우니까. 흘렸어. 후라이. 채소 많아요, 채소. 안에 채소 많이 들어가 있어. 고기 하나 들어있어요. 뭐, 새우도 안 들어갔고,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 고기 하나 들어갔어. 다 채소고. 터졌다. 헤헤. 후추 좀 뿌리고. 소금 좀 뿌리고.
그릇 갖고 올게요. 다들 반갑습니다. 후라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넣어볼게요. 와우. 와우, 굿샷. 굿샷, 굿샷. 야, 후라이 추가해갖고 왜 아무도 안 도와줘? 후라이 추가 아무도 안 해주네. 개당 500원인데 내가 5알에 500원 받는 거면 잘한 거 아니야? 달걀 후라이. 짠. 야, 근데 달걀 후라이를 넣으니까 짜장이 안 보인다. 그지? 위에 고춧가루 좀 뿌려주고 이따가도 좀 뿌려 먹을 거야. 짠, 후라이 짜장. 짜장 후라이 가서 먹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맛있겠지?